제가 웃고 있으니까 진짜 웃는 것처럼 보이세요? 지금 제 속이 타들어가는 거 왜 모르세요? 말씀해 보세요. 깨어나시기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십니까? 눈을 뜨셨으면 말씀을 하셔야지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누굽니까? 김 여사 이렇게 만든 사람 누구냐고요? 차석구입니까? 차석구가 맞냐고 묻잖아요 지금! 어머, 제가 보여요? 저 보는 거 맞죠? 어머니 이렇게 만든 놈 누굽니까? 차 사장이 맞으면 맞다고 말씀해 보세요. 그날 밤 만난 사람은 차석구가 맞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만든 사람 차석구 맞죠? 말씀해보세요.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왜? 아무래도 안 되겠어. 병실로 돌아갈래. 부사장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뭐라도 먹어야지. 밤낮 없이 이러면 너부터 쓰러져. 오빠 미안해. 먼저 집에 가서 쉬어. 내일 봐. 눈 좀 떠보세요. 김 여사가 그렇게 믿던 차 사장이 맞죠? 이제 그만 일어나서 얘기 좀 해보시라고요. 저 미치는 거 보고 싶어서 이러세요?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이제 그만 일어나시라고요. 이제 그만 좀 일어나시라고요. 부사장님 왜 그러세요? 네. 고만들 왜 그러시냐고요. 김 여사를 이렇게 만든 건 차 사장이야. 이건 분명 차 사장 짓이야. 아저씨가 이랬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나한텐 증거 따위 필요 없어. 분명 차 사장이야. 만약에 아니면, 아저씨가 아니면 어쩔 거예요? 뭐? 우리 아버지도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저하고 엄마도 지금껏 살인자 가족으로 고통스러웠고요. 저 때문에 답답하다고 하셨죠. 살인자 딸도 아닌데 왜 그렇게 죄인처럼 사냐고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아니면요. 아저씨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거면 우리 아버지처럼 되는 거잖아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해. 부사장님 마음 알아요. 그래도 고모 생각해서 우리 조금만 참아요. 단 말이에요. 은희나 정태한테 얘기해 보자 그랬어요. 소용없어. 아무래도 뭔가 숨기는 눈치야. 부사장이 직접 와서 깨어났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야. 누님 상태를 알아야 뭘 어떻게라도 해볼 텐데. 여보, 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뺑소니 사고하고 당신이 관련 있는 건 아니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니, 난 당신이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그건 옛날 일 때문인 건 몰라서 그래. 당신 혹시 성재한테 무슨 얘기 들었어? 아니요. 갑자기 성재는 왜요? 혹시 성재가 뭘 알고 있어요? 알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쩔 생각이에요? 병원에 다시 가볼 거예요? 아범 병원 다녀왔어? 아 예, 어제 잠시